우리 숏버님께서 230만 원 모으셔가지고 저에게 기증을 해주신다고 하시니 뭐 윗잔부터 가지. 무조건 30% 뜨면 멈추는 거야. 가지. 900개. 아, 아실 거예요. 아, 진짜 힘은 안 나올까? 다른 건다 뛰어본 것 같은데. 힘 띄우기가 쉽지가 않네. 아, 안 돼. 무조건 30쓸 거야. 무조건 30쓸 거야. 27은 안 된다. 아쉽다, 야. 올스텔만 이탈 떴으면 30이었는데. 아쉬워. 어느덧 100개가 사라졌네. 야, 아쉽고. 근데 진지하게 대기 36%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에 진짜 빠질 것 같아. 어떡하지? 대기 36% 나오면 어떡하지? 아, 올스테 99 나오. 아, 계약고 나온 줄 알았잖아. 아쉽다이. 진짜 아쉽네, 이거는. 아, 진짜 아쉬웠다. 이탈 나왔는데. 하나만 더 나왔을 텐데. 아, 아쉽네. 아, 999. 와, 근데 생각해보니까 HP 띄우기가 진짜 어렵겠다.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 아니, 그래도 힘이나 덱스나 럭이나 인트나 이런 것은 올스탯이 있잖아. 대벤저는 진짜 HP만 30% 진짜 어렵겠다. 왜 그런 생각은 못 해봤지? 그지? 진짜 어렵겠구나. HP는 진짜 어렵겠네. 다른 건 약간 올탯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 아, 오케이, 나이스 샷. 됐지? 야, 나머지 그냥 에디 사와. 가자. 에디지? 사질러, 에디부터. 7이면 이탈 아니야? 그지? 아, 에디가 진짜 빡센데. 아, 애매한 옵션 나왔을 때가 진짜 고민이 될것 같네. 애매한 옵션이 나왔을 때 진짜 고민이 될것 같아. 그냥 써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안 쓰면 그것도 그걸 것 같고. 진짜 애매한 옵션들 있잖아. 천천히 생각해봐야 되나.
몇 개쯤에 나올까? 아, 16 저런 거 나오면 진짜 고민될 것 같은데. 써야 되나? 그지,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뭐 그렇게 미친 듯이 차이 나지도 않을 것 같긴 한데. 굳이 돌려야 되나 싶기도 하고. 저런 거지, 그지? 공격력도 섞였는데 힘도 섞여 있다. 아주 애매할 것 같아. 아, 뭔가 아쉽네. 아쉽네. 와, 600개로 턱도 없나?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네, 느낌이. 아, 나올 기미가 안 보여? 나 진짜 이런 옵션이 힘으로 나오면 어떡하냐. 어떻게 해요? 힘으로 플러스 2 공격력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냐? 못 쓰겠지? 좀 그렇지. 300개 다 돼가는데 옵션이 안 보인다. 아, 까비. 아, 아쉽다야. 아래가 이탈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지? 아쉬웠어. 힘 자체도 생각보다 보기가 힘드네요. 아, 아깝다. 아까워. 아깝다잉. 아니, 근데 세줄 나온 적한 번도 없, 아무것도 세줄 나온 적 없었던 것 같은데? 그치. 아, 이게 공격력 14면 이탈이구나, 에디셔널이. 첫 줄만 14고 두 번째 줄이 13이야? 아, 12? 힘 언제 나오냐? 힘이 한 번이 안 보이네. 이제 한번 나왔네. 와, 난리 났네. 하나도 완성 못하고 끝날 것 같은데. 하나도 완성 못하겠는데? 아, 떴다. 야, 못 봤으면 돌릴 뻔했어. 아, 뜨긴 떴다잉. 아, 옵션에 이렇게 떠서 끝나네. 와, 씨. 방어력 150까지. 개이득 방어력. 방어력 얻었다잉. 첫 번째 아이템. 드디어 완성이 됐군. 방어력 150까지. 세줄 옵션이다. 오케이.